우리가 기어 면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어 면접 속도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부모님이 집에서 차를 타면 네. 오토매틱을 타시죠, 그죠? 네, 네. 그죠? 오토매틱을 운전하세요, 그죠? 네. 오토매틱은 기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토매틱도 기어가 있죠, 그죠? 속도를 내가 엑셀 밟아 속도를 올리면 자동으로 기어 변속이 네. 돼요. 네. 위로, 그죠? 네. 시프트 업이라고, 그죠? 내가 브레이크를 써서 속도를 주면 자동으로 기어가 네. 밑으로 시프트 다운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죠? 수동이니까. 네. 내가 적당하게 기어 변속을 해줘야 네. 돼요. 안 해주면 시동이 꺼집니다. 네. 자, 내가 2단 넣고를 출발하는데 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발 그릇에 출발, 우리 장내기를 때 여기서 브레이크 떼고 네. 브레이크 뗐죠? 발 잘 보세요. 뗐죠? 네.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서 브레이크 움직였죠? 그죠? 네, 네. 이걸 우리가 클러치 출발이라고 합니다. 클러치 출발. 네. 자, 우리가 부모님들은 엑셀을 밟죠? 부터 출발할 때. 네. 그게 엑셀 출발이에요. 엑셀을 밟으면서 네. 자, 엑셀을 밟으면서 클러치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드는데 이게 엑셀 출발인데 주의할 거는 이 엑셀을 밟았을 때 이게 엔진 회전기 RPM입니다. 네. RPM이 3000까지 올라가면 감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엑셀 출발할 때는 엑셀을 적당히 지그시 밟아서 보이죠? 밟으면서 클러치를 들면 이게 엑셀 출발. 그러면 클러치 출발하고 엑셀 출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좀 빨리 좀 출발을 하고 싶으면 엑셀 출발하는 거고요. 보시면 그죠? 이게 좀 빨리 네. 출발 되죠? 아, 네. 근데 내가 빨리 출발할 필요 없을 때 우회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치 출발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클러치 출발하면 되죠. 느리죠, 그죠? 네. 출발하세요, 엑셀 밟는 난 두 가지를 다 구분하는 게 머리가 아프고 어려워요 하면 네. 클러치 출발로 하셔도 네. 상관은 없어요. 네. 그냥 알고는 계시라는 얘기예요. 네.